네, 정보상담 김앤장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저희가 상담받고 있고요. 013-3366-0110번 문자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승우 씨, 장우 씨팀 가운데 어떤 팀으로부터 상담받을 것인지 지목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역시 오늘도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예. 아, 지금 주식,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김수용 씨, 장우 씨 팀을 먼저 선정하셔야 되는데, 어느 김수영 씨요. 팀, 네? 김수영 씨요. 네, 좋습니다. 김수용 씨. 역시 네. 고유 수용.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한전선이요. 네, 대한전선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50% 되는데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3,800원이요.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참 됐어요. 네. 지금 대한전선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시죠? 예. 네, 목소리에 지금, 네, 화가 지금 잔뜩 나신 것 같은데, 김해동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종목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 3월 달에 4,000원가량 이렇게 그 크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을 굉장히 좀큰 폭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그큰 시세가 났던 게 해외적인 그뭐 시드니라든가 최근 들어서 애플과 관련해서 초고화 케이블 이런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무 개선이 크게 이렇게 그뭐 개선되었다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2,900 오늘 그렇게 90원 뭐 80원 요 정도에 그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다지기에 상당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이렇게 그 물량을 실으신 것 같고요. 그 굉장히 좀 축소를 하셔야 될 구간이고 아니면 완전하게 새롭게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시려면 3,000원 근방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은대팀 올 가망은 없는가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무제고적으로 뭐 개선이 된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힘들어 보이고요. 상당 기간 좀 걸리니까 그런 좀 참조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시청자님은 전화 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지금 비중도 50% 되니까 대한전선 비중 줄이자라고 하셨는데 예. 한 3,000 얼마 정도? 그래도 지금 3,800원에 예, 사신 것 지금 같은 같은데. 경우에 보면 한 3,100원 정도까지 충분한 상승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역배열로 굉장히 좀그 꺾인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월봉을 좀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릴 텐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그 이슈라든가 재무제표적으로 좋아진다. 단기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줬다고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반등이 3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시장의 악재들이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대량 거래를 좀 터졌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종목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재무제표적으로는 좋아진다고 시장이 나돌지만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확인되니까 그런 점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장우 씨? 네. 문제가 들어왔는데, SBS 34,500원에 30% 비중입니다. 다른 방송사 파업 여파로 SBS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저 장가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상훈 전문가님. 왜 이렇게 떨어져요, 요즘? 일단 뭐 지상파 파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한게 아니고 단기적인 그런 호재로만 작용될 뿐입니다. 결국 이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과 그다음에 모멘텀이라든지 수급 쪽의 모습이 일단 따라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의 그 흐름을 본다면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뚜렷한 매수세가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오는데 뭐 이런 것 쪽을 본다면 뭐 일부 자사주로 일단 유입이 될 것을 일단 판단되고 거의 기업들 자기 자체 내으로 일단 매수하는 모습 같거든요. 결국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누차게 강조되었던 대로 아직은 주인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실적만큼은 2분기부터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턴 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뭐 파업, 남이 좀안 돼서 내가 잘 된다. 그건 좀 나쁜 행동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일단 그거는 일단 단기적인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보기보다는 대략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된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술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31,000원대가 하나의 의미 있는 그런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깨게 된다면은 좀 장기화될 수 있지만 그나마 이 31,000원 이날이죠. 3월 13일에 저점과 그다음에
또 3월 4월 1일입니다. 4월 2일 이렇게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 시초가에 저점을 찍어주고 양손 일봉을 만들면서 오늘 약간의 숨고르기 모습이 나타났지만 단기적인 바닥은 일단 탈출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31,000으로 일단 짧게 보시고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6월달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간적인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장가 가야 되시는데 일단 좀 더 기다려 달라. 네. 손절 라인은 지켜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BS 손절 라인 31,000원 2분기 턴어라운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해드릴게요. 이번에 김수영 씨. 네. 팅크웨어고요. 매수가는 21,300원에 20%입니다. 오늘 매수했는데 목표가 얼마나 보시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팅크웨어가 그 아이나비 그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제 아는 후배가 이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야 너네 회사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이제 너네 주가는 뚝 떨어지겠구나. 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왜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웃을까? 했더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뭐 블랙박스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 되나요? 지금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비게이션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포화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나도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인수합병 얘기들도 잠깐씩 이렇게 좀 나돌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매수를 굉장히 좀 탁월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많이 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치보다는 단기적 반등권에서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그 급등해서 시세가 많이 난 종목은 반드시 또 이렇게 급락이 올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챙기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를? 지금 같은 경우 23,550원에 끝나는 23,000원 정도 보시고 짧게 대응하시면 이렇게 수익 나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 없다면서요? 예. 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3,000원이라는 거는 수익을 반드시 챙길 수 있는 수익 뭐 보정가 그 정도의 개념인 거죠? 네, 예, 예.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장우 씨 또 어떤 문자가 와 있죠? 저 오늘 문자 상담 좀 많이 해드리고 예.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장 맞으시라고. 자, 이어서 라이브 플렉스 3,670원. 비중은 15%입니다. 하셨어요. 라이브 플렉스. 예, 뭐 텐트라든지 게임 업체인데요. 뭐 게임으로 거의 뭐 주력이 다 넘어간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그동안 주가가 강하게 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기업이 본격적인 턴 얼라운드 된다는 그 포인트거든요. 실적이 맨날 적자에서 이제 돈 좀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을 간단히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밑구리 계속해서 어제 오늘이죠. 일단 밑구를 계속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술적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21선이 깨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보겠습니다. 뭐 3,67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 상가격에서 지금 어때요? 상가격이 그냥 쌤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지만 일단 21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일단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단 21선이 3,500원이니까 3,500원 때 이탈시 된다면 일단은 50%는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된다면은 앞에 있는 고점에 싸그리 뭉땅 그렇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4,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차적으로는 아래쪽 위쪽보다는 일단 아래쪽인 3,500원이 지지되느냐 이 포인트를 일단 찾아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3,500원 이탈된다면 일단은 50% 정도는 정리한 이후에 다음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물량을 일단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 예. 그 뭐 실적도 좋습니다만 이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면 거의 한 더블 정도 이상은 항상 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1,400원대에서 지금 올라왔으니까는 아직 더블은 1,400원이 더블 이상 됐죠. 예.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을 따져 보더라도
주식 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4,500원까지는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3분기부터가 더 좋아진다는 그러한 대표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아직까지 고점에서 물량 턴 모습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21선 이거를 일단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조금 더 홀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3,500원 깨지면 비중 절반만 축소. 하지만 전고점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 반은 팔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네. 심텍 12,600원, 테스 8,640원. 매도시기 좀 알려주세요라고 두 종목을 IT 부품주 네. 네. 예. 심텍 먼저 알려주시죠.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주봉상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밑꼬리를 닫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완전히 이렇게 실적 개선이나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기술적 반등만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그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 한 13,000원 정도 좀 예상을 해드릴 거고요. 심텍은 그렇게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테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박스권 모양이 크게 그 대문 모양으로 좀 나오죠. 크게 4월 13일 날 8% 정도 상승한 이후에 횡보 갑자기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형태는 단기적 반등보다는 그 추세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마지노선은 한 8,000원 정도 잡으시고 지금 8,64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8,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 8,700원, 8,800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뭐 IT 부품, 유심텍 그리고 테스 두 종목 빠르게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더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담 받으실 수 있는 팀이요. 김수용 씨 팀, 장욱 씨 팀 두 팀이 있습니다. 어느 팀 원하세요? 장욱 씨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지은아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되게. 네, 웅진. 웅진이요? 네, 웅진 에너지요. 웅진 에너지? 네. 마음이 급하셨나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네, 6,860원에요. 6,860원에? 네, 30%요. 30%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매수하게? 2010년도에 올라갔다가, 예. 2011년도에 내려가서 쭉 내려가더니 지금 바닥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개인적인 판단으로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자, 자세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전문가님. 예. 뭐, 웅진 에너지 하면 아시다시피 태양광 그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하면은 대장주가 OCI죠. 네, 요새 OCI 주가를 본다면 매일 어떻습니까? 바닥을 박박 긷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모습과 또 비슷한데요. 특히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웅진그룹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회사를 키우려고 웅진 코웨이 정수기 있죠? 예, 그거까지 매각하면서 이쪽에 일단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또는 태양광 이쪽에 좀 테마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그러한 반영을 못 받고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을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1분기 시계에서 매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2공제 완공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2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정확히 판단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좀 안 좋다. 시계에서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는데 실적을 제외한다면 두 번째 믿을 것은 일단 수급이거든요. 잠깐 수급상의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역시 일단 임자는 있습니다. 시계에서 외국이라든지 기관들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일단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기관들 쪽에서 특히 보험권 쪽에서 오늘 좀 매도가 나왔지만 주가의 그림을 본다면 옆으로 지루한 행보지만 이 행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봐서는 한 5월 달까지도 아마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두 달째 행보인데요. 예, 조금 더 기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평선들이 돌지 못하고 있고 특히 121선이 아직까지도 터닝포인트를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5월 중순 네, 그 정도까지 좀 길게 좀 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당장 답답하지만 상 가격선에서 크게 어떻습니까? 예,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그렇죠? 약간의 손실인가요? 6,860원이니까 40원 정도 손실이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뭐 이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위안 기다린 거 한 1개월 정도 더 기다리시고 단 6,500원이 일단 이탈이 된다면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 이유는 월봉상이죠. 월봉상 단기 5개월 이평선이 6,500원 정도니까 이 라인을 일단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한 달만 정도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원주 웅진에너지 6,500원 안 깨지면은 한 달 정도만 이왕 보신 거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곧바로 역시 세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용 씨 혹은 장우 씨 어느 쪽 팀 상담 받고 싶으세요? 김수용 씨요. 네, 이렇게 또 주거니 바꿔. 네, 김수용 씨 바통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수익률 괜찮으세요? 예, 안 좋습니다. 아, 안 좋죠. 주식 예.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한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3년이 뭐 꽤 잘 많이 아시겠네요. 예,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저도. 네, 어떤 종목 상담하시겠습니까? QSI요. 네, QSI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가 7,450원 정도고요. 네, 7,450원. 네. 예, 비중이 70% 정도로 늘었거든요.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진짜 계속 추매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될지 했어요. 네, 지금 70%인데 추가 매수는 거의 한 100% 네, 하시겠다는 얘기신데 김현동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QS,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기가 좀 예상해 보기가 좀 힘들죠. 주봉상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기술적 우선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그 갭 상승 가기까지 굉장히 좀 이평이 떠서 있죠. 요런 종목군들은 바닥 안정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요렇게 그 바닥 다지기가 되지 않는 종목은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중은 늘리신다는 건 좀 별로 권해드릴 그런 권장사항은 아니시고, 지금 7,450원 정도 비중이라,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70%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노선을 6,95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을 좀 해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무너지면 가차 없이 전량 매도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갤럭시 S 관련해서 동작 인식 이슈가 좀 나오면 좀 오를까요? 어떨까요? 그런 것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기대 심리들이 많은데 삼성이 지금 굉장히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그 뭐 저평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주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현상들은 당연하지만 그런 재료가 터진다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QSI 추가 매수는 좀 안 했으면 하고 지지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문자 한번 볼까요? 네, 동양생명 13,000원에 비중은 50%.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일단 뭐 생명하면 동양생명하고 또 지금의 이 생명보험 중에서 대장이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그렇죠. 삼성생명은 요새 어때요? 주가 좀 쭉쭉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10만원. 그 이유가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호재가 있었는데 뭐 동양생명은 그런 재료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주가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그 3월 달에 배당락이 된 이후에 곧바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떨어지는 칼날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뭐 보험회사야 뭐 절대 망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 회사에 대한 기업 내용은 큰 의미를 두지 않겠고요. 단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상 모습만 잠깐 보겠다면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가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좀 쏟아내는 그런 장세거든요. 아마 다음 주까지가 조금 정점을 이루고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나마 기관들이 매도해주고 있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그다지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낙폭 과대라는 그런 메리트가 서서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동국장화가 마찬가지로 어제 저점이 10,25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뭐 12,000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일단 판매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모습을 본다면 아직까지 저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가 조금 고민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사신 가격이 13,000원이라면 이미 뭐 20% 이상 손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손절을 늦었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조금 고생을 하시는데 3분기 정도 돼야 아마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보험은 드셨나요? 저 우리 와이프가 엄청 많이 들어놨던데요. 아 어디? 예? 어디? 삼성부터 해가지고 미래에셋 그다음에 알리안츠 뭐 AI 아, 예, ING 좋더라고요. 많이 들어놨던데요. 아 그래요? 근데 다 종신이더라고요. 저한테 아. 혜택이 없어요. 아 저 없어져야 가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예. 아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주 사력 있게. 근데 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제가 조선 돈을 남겨줘야죠. 아야 여기서 이야 예. 멋있는데요. 예, 장우 씨 이상 결국에 애들이 동양생명은 안 드신 거네요. 아 그러는가? 예. 미안합니다. 좀 하나 좀 싼 거 하나 변액보험이라도 하나 드시지. 예, 와이프한테 허락 맞고요. 이제 예. 잡혀 사시는군요. 그게 행복합니다. 아 멋있어요. 아 우리 이상 전문가님 네.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실력을 겸비하셨다라는 거 이상호 전문가뿐만 아니라 김혜동 전문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살펴드릴게요. 오늘 뭐 요청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금요일인데도 문자 굉장히 많이 오네요. 웹젠입니다. 4월 19일에 13,250원에 30% 매입했는데요. 목표가 16,500원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오셨습니다. 최근에 급락해서. 지금 뭐, 이렇게 그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종목과 또 이렇게 그 하락하는 종목이 분명하게 좀 엇갈리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그 쌍바닥권을 찍고 이제 고점에서 이미 그 시세를 좀 크게 냈던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밑으로 이렇게 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말씀하셨던 목표가 16,500원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물량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물량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빠르게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나기 이미 시세가 난 만큼 잘 그 가격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웹젠 안타깝게도 조금 안 되는 게임주 쪽에 조금 분류가 되는데 만 원 정도 손절 가격 꼭 한번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씨 또 어떤 네. 문자가 와 있나요? 자, 이어서 아이 테스트 3,200원에 40% 왜 자꾸 떨어질까요? 실적도 그리 안 나쁜데 제발 진단 좀 꼭 하셨습니다. 아이 테스트. 어른 테스트도 아니고 참 아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우, 지금 안 돼요. 분위기 안 좋은데. 예, 일단 뭐 반도체 테스트 장비주로서요. 동점호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된 기업이죠. 아, 일단 지금 전반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일단 한번 흘러내리게 되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모습을 본다면.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은 물론 저도 좋습니다. 믿습니다. 실적은 믿는데 일단 공모가 된 이후에 약간의 쌍봉을 쉬고 그다음에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수급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들어서 기관들 쪽에서 특히 투신권들이죠. 그러니까 공모하기 상장되기 전에 미리 공모를 해서 어떤 가격을 받을 싸게 사겠죠. 그러나 그 물량을 본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약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이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모습을 본다면은 기관들, 특히 약간의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3월 말, 4월 초면 이제 자리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자리 이동이 늦었는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동종목의 주가를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을 정확하게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거래가 조금씩 증가되고는 있지만 이격상 모습을 본다면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구간 2,100원까지 빠지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뭐 3,2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네. 눈물을 머금고 자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600원에서 2,800원 정도가 일단은 조금 올라오면 그 가격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만약에 중장기 기업을 믿으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매매와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믿는다면 투자를 하셔서 배당까지 받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낫지 않겠느냐
조금 어차피 손절 라인을 지키고 예, 진화 못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전에 2008년대 문의하셨다면 제가 과감하게 잘라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지만 지금은 워낙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데 일단 매매는 어차피 낮게 사서 높게 매도해야 그게 매매지만 지금은 투자로 방향성 조금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예. 예, 제2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이 테스트를 끝으로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하지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뿐만 아니라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멘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네모박스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 이상원 전문가님 일요일 날 방송이 있습니다. 네,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아까 그것도 공개 방송입니다. 무료로. 아, 그래요? 네. 일요일 몇 시죠? 8시 반입니다. 저녁? 예. 저녁 8시 예. 반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네, 10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어흥, 예. 호랑이 이상훈 전문가님이 일요일 저녁 8시 반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무료 온라인 방송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훈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치용 장우 씨, 이상훈 전문가, 그리고 김혜동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주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 2부에서는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상위 1%는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를 위한 공략주도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2부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